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모션 그래픽 도구 P5J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브라우저 위에서 모션 그래픽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P5JS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을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아직 할 줄 모르고 차근차근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면 자바스크립트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에 이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수업을 완주한 후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도 되도록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개성에 어울리는 공부 순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은 P5JS로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작업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정지된 그림을 그리는 법을 익힙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을 움직이는 방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법을 터득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 P5JS 뭔지 알아. 나 P5JS 할 줄 알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덤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p5.js.org로 오셔서 예제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제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에 따른 예제들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예제를 이것저것 구경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근거린다, 설레인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p5.js를 시작할 자격과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설레이시나요? 기대되시나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